After that, 그 이후에, I felt a certain shame for Gatsby. Shame은 부끄러움이죠. 면목 없는 일입니다. 나는 어떤 면목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개츠비에게. 참, 그렇죠. 개츠비도 왜 이렇게 살았나? 그런가 하면은 또이 개츠비를 떠나보내는 마당에 사람 하나 지금 제대로 못 구하고 있는 판이죠. 이런 일도 이제 있었습니다. One gentleman to whom I telephoned. 내가 전화를 건 어떤 신사는 implied that. That 이하를 암시하였다. He got what he deserved. 딱 요렇게 말한 거는 아니고요. imply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건 암시한다는 말이죠. 요렇게 저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결국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What he deserves 하면은 뭐뭐 하여 마땅하다. 그런 말이죠. 당해 싸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암시를 하였다. 그래서 개츠비에게는 참 이제 면목 없는 느낌이 들었다. However, that was my fault. 그렇지만 그것은 내 잘못이었다. 왜냐하면 he was one of those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Who used to sneer most bitterly at Gatsby. 개츠비를 아주 신랄하게 조소하곤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냐 이거죠. 전화를 걸면 당해 싼 일을 당한 거야. 이런 얘기밖에 더 나오 까 싶은 바로 그 사람에게 이제 전화를 했으니 잘못은 내가 했다는 말이죠. On the courage of Gatsby's liquor. On the courage of 하면은 뭐뭇에 의지해서란 말입니다. 앞에 개츠비 술 먹고 개츠비 욕하는 얘기들 많이 했는데요. 개츠비 술 먹고 그것에 의지해서 개츠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한테 전화를 건 겁니다. And I should have known better than to call him. 직역하면은 그에게 전화를 거는 것보다는 더잘 알아야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한테는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말이 되겠고요. The morning of the funeral. 장례식이 있던 날 아침에 I went up to New York. 난 뉴욕으로 갔었다. To see my old friend. 올 프렴을 보려고. I couldn't seem to reach him any other way. 나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는 그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다. The door that I pushed open on the advice of an elevator boy. 그러니까 사무실이 어디죠?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 보이한테 물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줬을 겁니다. 예, 엘리베이터 보이의 어드바이스에 따라 내가 열고 들어간 그 문에는 was marked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다. The Swastika Holding Company. 스와스티카 지주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와스티카는 아시다시피 왜 절에 가면 있는 그 만자 있죠? 또는 옛 독일 나치당의 그 꺽쇠 십자 표시. 그게 이제 스와스티카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지금 울프샴이 나치하고 관계된 건 아니고요. 울프샴이 나치란 증거는 없고 오히려 그가 유태인이라고 이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츠제럴드가 소설을 쓸 당시에는 이 문양이 나치 심벌로는 잘 알려진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산스크리트어의 어원을 둔이 말은 행운을 가져오거나 또 상서로운 물건을 뜻하는데 로마의 카타콤, 잉카의 직물이랄까, 아메리카 원주민의 예술품이나 불교 예술 등 거의 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장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 이름을 딴 지주회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at first, 처음에 there didn't seem to be anyone inside.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when I shouted hello several times in vain, 내가 여보세요 라고 여러 차례 아무 소용도 없이 불러고 났을 때 an argument broke out. 처음에 hello 했을 때는 가만히 있었겠지 안에서 여러 번 부르니까 이제 안에서 뭔가 뭔 소리가 났죠. an argument. argument는 뭐 논쟁 그건데 말다툼인데 여기서 입씨름 정도가 되겠습니다. broke out behind a partition. partition 뒤쪽에서 입씨름하는 소리가 났다입니다. 아마도 자꾸 불러싸니까 야 네가 나가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제가 어떻게 나가? 아 네가 나가봐 이런 아마 겁니다. And presently a lovely Jewish 곧 귀엽게 보이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Jewish가 나타났다. At an interior door 안쪽 문에서 나타났어요. And scrutinized me 나를 뜯어보았죠. With black hostile eyes 검은 적대적인 눈을 하고는.